비박 대선 주자인 이재호 정몽준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약속대로 당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은 현재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차기 정권을 감당할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경선 규칙의 변경을 요구해온 정몽준 의원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당 독재가 미화되고 찬양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비박 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일 전에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현행 규칙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해 비박 주자들의 불참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유력한 대권 주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